다빈 씨 말이 난 제일 궁금해. 안 찍어? 안 찍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두고 갔어? 두고 간 걸 또 발견했어 예영 씨.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예영 씨. 아 나 진짜. 아 접어서 비밀 투표인데 접어서 넣어야지. 아 나 미치겠다. 아 예영 씨. 접어서 넣어야지 비밀인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도 돌싱글즈. 어? 비밀 도장 데이트는 뭐야?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도장을 찍으세요. 비밀로 찍는 거구나.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 비밀 투표. 아 내가 도장을 찍은 사람과 무조건 데이트를 간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찍으면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다대일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다대일이나 아니면 네.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죠? 이 사람을 네. 이제 이쪽에 찍어서 갔다가 또 내가 찍은 사람하고 갔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미소라 주접시 지방선거 방식으로 혹시 같이 밤 산책 가실 생각보다 좀 말도 좀 많이 하면서 둘이서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더블데이트 할 때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참 어울리는데. 빠졌다 빠졌어. 아 피곤해. 현철 씨 간다. 여기? 여기야? 네. 오케이 오케이. 와, 어떻게 온 거야? 아, 소라 씨 왔습니다. 인기 많아요. 지금 투표해요. 소라 씨가 그럼 데이트를 두 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 그렇지. 일편단심. 아, 저 마음은 혜진 씨가 알까? 이쯤 되면 혜진 씨가 한번 좀 데이트를 해주셨으면 그래. 좋겠는데. 근데 상대방도 자기를 찍어야 되는 건가? 그 내가 찍은 상대랑은 무조건 데이트를 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둘이 마음에 안 통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사람은 무조건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좋은 기회예요. 이걸 어디다가 해? 여기? 안에? 전 한 사람씩 들어가서. 여기지? 거기. 다빈 씨 다녀와. 나부터 해? 응. 마지막 하고 싶은데. 그래. 언니들이 해줘. 그래. 가장 언니일 것 같으니까. 들어가줘. 나 마음에 지금. 근데 반전 아니야? 언니. 아이씨. 반전. 그래 아직 나이 모르잖아. 맞아.
이거 보거네. 다 데일이 될 수도 있는 거네. 그 사람과 데이트를 나가는 거니까. 우리 모두 같은 사람 찍으면 그 사람이 뭐야? 죽었어요. 다빈 씨. 다빈 씨 말이 나 제일 궁금해. 거 아니야? 안 찍어? 찍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두고 갔어? 두고 간 걸 또 발견했어 예영 씨.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예영 씨. 아 나 진짜. 아 접어서 비밀 투표인데 접어서 넣어야지. 아 나 미치겠다. 아 예영 씨. 접어서 넣어야지 비밀인데. 근데 저거 비밀 투표잖아. 저게 찍고서 접어서 넣었어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오픈도 더 그런 거야? 내가, 접어서 어디다 놔? 내가 방금 이해를 잘못한 건가? 다. 접어서 넣는 게 아닌 아 자르는 거야? 형광색 있네. 예영 씨. 이렇게? 아 비밀이었어 이 마음. 나 알아버렸네. 이 마음 알았어. 아 노림수인가? 아니야. 일부러 보라고 다빈 씨 보라고? 일부러일 수도 있지. 아니야. 아까 잠이 덜 깬 것 같더라고. 비밀이었어 이 마음. 나 알아버렸네. 이 마음 알았어. 나는 그 종이가 그렇게 한 개만 여러 개일 줄이야. 어? 안 보여줘? 아, 안 보여줘? 아, 이 친구는 뭐 편안하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하냐? 되게 잘 잤어? 어? 일단 저거부터 가, 갔다 와봐. 저 고민할게. 일단 갔다 와. 그냥 보자. 봐봐. 어? 아, 여기 반전 있어? 아니 그냥 갔다 오면 가면. 봐봐. 어 잠깐만. 아 너에 대해. 똑같네. 아 진짜 둘이 똑같아. 아이고. 선거하고 왔어? 네? 선거하고 왔어? 네 했어요. 재밌지? 근데 왜 안 해요? 어?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를? 다 했어. 선거? 다 했어. 응. 종이가 남았어? 넉넉하게 준비. 남자 거. 너 찍고 넣었어? 어디로? 접어서? 저기다가 종이를? 이거 찍어 넣고 갔는데? 다시 가. 가서 넣어야 돼. 다시 가서. 둘이 똑같네. 한글 읽고. 어려가지고 한글을 잘 몰라. 와 진짜 이것도 똑같아. 옷 색깔도 거야? 색깔도 똑같고. 한 장씩 있네. 아 비밀 도장이구나 제가 이제 뭔 줄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봤어. 잘 가. 오늘 멋있네. 뭔가 긴장되네. 아 멋있다. 어우 멋있다 진짜. 다들 패션 감각이 좋아가지고. 이렇죠? 우체통 안에 차량 번호가 들어있고요. 비밀 투표 결과에 따라서 각각 차를 나눠 탄다고 합니다. 그 차에 다 타면 누구랑 어떻게 나가는지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정민 씨는 1호차에 탔습니다. 아, 이거 10년 늙고 갈 것 같아. 피발려. 진짜 속이. 근데 나는 내가 오늘 원하지 않은 상대랑 한다 해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대1이 처음이니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하지. 둘이 있을 때 남자들은 이성과 둘이 있을 때 행동이 되게 틀리거든. 그거 있지 않아? 그냥 오늘부터라고 생각해. 오늘부터. 뭘 하든 응원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는 그럴 거야. 잘 갔다 와. 어, 갔다 올게. 2호차. 자, 2호차예요. 현철 씨 2호차예요. 자, 우리 다빈 씨. 몇 호차 탈까요? 떨리겠다. 어, 진짜 떨리겠다. 현철 씨 차를 지나가요? 현철 씨가 아니에요? 정민 씨. 어, 정민 씨인가? 몇 호차? 다빈 안녕. 우와! 우와! 오, 현철 씨 차를 선택했어요. 다빈 안녕. 안녕. 언니, 이거를 어색한데? 뒤에다 와서 내야 돼. 응. 현철 씨요. 현철 씨를 선택했구나. 자존감 높은 사람이니까 나도 뭔가 좋은 힘을 얻고 지낼 수 있지 않은 사람일까? 어렵네.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진짜 우린. 그렇지. 다빈 씨가 좋아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어, 그런가? 몰랐던 것 같아. 몰랐어. 표정이 몰랐네. 어, 완전 몰랐어. 표정이 완전 몰랐어. 다빈이가 나를 이런 표정인 것 같아. 어렵네. 같이 가는 건가? 귀여워. 차도 잘못하면 웃기네. 잘못하면 웃기네. 차도 누군지 몰라가지고 또. 아, 오케이. 찾았어요. 잘 찾았습니다. 좋겠다. 우산 접어줘. 어? 우산 접어서 놔줘. 안녕. 기다렸어? 내 가슴 좋겠다 바로. 좋다. 혜진 씨 원래 정민 씨였죠? 정민 씨였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천철 씨에게 표현을 했죠.
아, 2호차에 같이 타는 거 아니야, 진짜? 뭐야? 어? 진짜? 어? 어? 통화 왔어? 어? 어? 뭐지? 2호차? 응, 2호차. 어? 맞네. 아, 나 왠지 그럴 것 같아. 그 사람이 찍은 사람하고는 다 어쨌든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서 데이트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경훈 씨가 혜영 씨를 찍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영 씨를 찍었어요. 그럼 우리 셋이 한 차에 타게 됐죠. 근데 만약에 이지혜 씨가 나를 찍었어. 그럼 넷이 한 차에 타게 되는 거죠. 아, 좋아하는 사람 다 몰리는 거야? 통화 왔어? 뭐지? 2호차? 응, 2호차. 진짜 더블 데이트네. 진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봐. 어, 잘 됐다. 혜진 씨가 민건 씨 선택했나 보다. 오. 드디어 만났네. 아이고,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문 열기 전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되게 엄청 떨렸었어. 네. 예, 이제 웃네. 매력 발산해.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하신 분이 있어서 김민건 씨. 아이, 대박이다. 어, 어렵네, 이거. 진짜 모르겠다. 굉장한데? 궁금해. 1호? 2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인구 밀도 제일 높아. 우리 더블 됐네, 더블. 안녕하세요. 소라 씨가 누구 뽑았을까요?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한데 현철 씨, 동한 씨. 놀랬어. 이거 그거 아닐까? 뭐? 앞 두 차는 약간 하하호호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차는 이제 살얼음판 될 것 같은데. 왜 살얼음판이야? 일단 네 명이잖아. 다 두 명인데. 아, 너무 웃겨.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는 안 누르셨다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립니다. 좋댓글!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는 안 누르셨다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립니다. 좋댓글!